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쿄사랑입니다. 2월 3일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능덕 강구왕입니다. 강구왕, 오늘은 강구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능덕 강구왕. 자, 선원들 지금 배 위에서 오뎅 먹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이 다 내리고 지금 다 풀고 있는데 오뎅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주 이거는 이제 콜락. 능덕 강구왕 입차 현장입니다. 조심하게 하고 있죠. 오늘 입차 되게 빨리 시작했네요. 5시부터인데 오늘은 내가 빨리 들어온 거 같습니다.
있습니다. 정치망 배라고 합니다. 이 광구항은 동해에서 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 지금 여기는 내 손으로 볼 수 있는데 빨간 다라이에 빨간 통에 지금 오징어 치우십니다. 오징어 속도 맞으니까 어디요? 가라! 오징어입니다.
붙자. 태클이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도 광구항 수산시장입니다. 의장빼, 정치망 빼라고 합니다. 정치망 대에서 고기 잡아오면, 고기 잡아오면 이렇게 수차를 통해서 2차 정렬을 통해서 고기 납찰 받으면 그거 싣고 가면 됩니다. 영도 광구항 수산시장입니다. 성대 자경이라고 부르죠. 우와, 광어 장난 아니네. 이 탈모는 못 쓰십니다. 여기는 광구항, 여기는 영도 광구항 수산시장입니다. 입찰현장입니다. 영도 광구항 수산시장 입찰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기 없어? 고기 없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정치망이라고 부릅니다. 의장패 정치망패도 들고 있습니다. 대형어. 아, 색깔 좋다. 대형어, 대형어. 아, 색깔 진짜 이쁘네. 홈빛 대형어. 여기는 영덕 강구항 수산시장입니다. 수산물 라이브 TV 생중계 현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배에서 잡아온 고기들 다 살아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해쳐먹으면 되겠습니다. 해쳐먹으면 진짜 맛있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구.
물 많이 네 물 많이 줘 Yeah.